일이 하고 나면은 새벽 5시, 4시 날에 쓸 때가 있고. 아, 게임에다가 날을 세세요? 예, 그러대요. 다음날 남자들은 조업을 나간 사이 마을에 있는 여자들은 어제 저녁에 작업한 문어를 햇볕에 말리는데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자연 건조를 시켜주면 다 말려진다고 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오늘은 특별히 말린 문어와 대추, 팥을 함께 넣은 말린 문어죽을 만들어 봅니다. 말린 문어를 삶는 사이 방망이로 두들겨 문어 다리 한쪽씩 찢어 주전부리를 해보는데요. 잘 말랐네요. 잘근잘근 씹는 맛과 함께 옛 추억도 되새겨봅니다. 옛날에 우리 오빠가요 문어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어를 이렇게 말랐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서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싸놨는데 막 모를 때 그냥 나가 이렇게 찢어서 먹고 막 그랬어요. 이번엔 내친 김에 연탄불까지 가져와 음식을 만들어 보는데 고소한 냄새와 함께 말린 문어를 맛있게 구운 뒤 어머니의 간장 양념장을 그 위에 뿌려주면 헛헛한 입맛 한 번에 잡아주는 말린 문어 양념구이가 만들어집니다. 우와.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는 솥에 찹쌀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는데요. 우리 아기가 어찌 학교 다니면서 막 코피가 막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 집에서 잡고 그러기 때문에 해서 이리 죽을 해서 먹었더니 그냥 코피가 안 나고 지금 아직까지 이상이 없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푹 익은 말린 문어를 꺼내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구수한 죽 위에 올려주면 팥의 달달한 맛과 담백함이 조화를 이룬 말린 문어죽이 만들어집니다. 말린 문어는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산후조리에 도움을 많이 주며 타우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서 피로회복을 도와주고 빈혈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아침 식사 시간.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문어죽 한 입에 작업의 피로를 한 번에 날려봅니다. 구수하면서 맛있네요. 대추를 이어서 단맛도 있고요. 문어는 씹을수록 씹어 꼭꼭 씹어야지 단맛도 나고 고슴맛도 나고 맛이 영양가가 더 골고루 적혀지면서 맛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한 그릇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맛. 신기 마을에서 만난 특별한 우리의 맛이었습니다. 남해 바다의 싱싱함을 느낄 수 있는 참문어의 맛. 우리말 로드가 발견한 참문어 밥상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선물 보따리 하나를 안고 외할머니 댁을 찾은 가족들. 안녕하세요. 풍성한 한가위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왜 명절이면 여자들만 힘들고 바쁜 걸까요? 한쪽에서 신나게 놀고 즐기는 남자분들, 명절이면 흔한 모습인데요. 일손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어쨌거나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아니, 신나게 노실 땐 언제고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저기 아니, 맛있는 거 있는 거 찾아봐. 어? 야, 여기 있네, 전복? 오, 진짜 맛있다. 오. 맛있는 음식만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는 최창의 씨.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 할아버지 말이야, 한글아. 우리 그때 전부 할아버지가 도와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무척 그리워진다고 하시는데요. 뇌졸중에 파킨슨병까지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주 고마운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그때 없었다면 아마 가족들이 누군가 하나는
계속 아버지 곁에서 막 직장을 그만두든지 희생을 하면서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실 최창희 씨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